1번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식 e 나왔어요.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나왔습니다. 쌤 그냥 알파 베타라고 읽을게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자동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2n이고요 알파 베타는요 2n-3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예를 물었네요. 일단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바로 구할 방법이 없죠. 맞지?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정리합니다. 알파 베타가 지금 2n이니까 2n을 제곱하면 얘는 4n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풀면 4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빼기 4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더하기 42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요거 자 그냥 편하게 요거 두 개 잡으면 60이죠. 맞죠? 6하고 약분하면요 이렇게 아까 하면 10 남습니다. 그럼 얘는 560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2 되고 8 7 56 110이 되나요? 더하기 42 요거 두 개 먼저 하면 마이너스 70 490 나오나요? 490 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첫 번째 항이 2인 등자 수열에 대해서 합을 SN이라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합이 10일 때 문제에서 또 이상한 거 하나 줬고 그식 정리해서 문제 풀어라 이거죠. 자, 일단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정리합시다. 두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D가 되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고 이게 10인데요 초항이 2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하면 이미 4거든요. 그러면 3D가 6이 돼야 되는 거고 D값은 2가 됩니다. 이 말은 일반항이 얼마 나온다? 2N으로 나온다는 거죠. 초항이 2니까 공차가 2고 됐죠. 그러면 SK분의 2거든요. 먼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중에 SK분의 2잖아.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나? S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SK를 모르기 때문에 SN을 구해봐야 되죠. 1부터 N까지 SN 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NN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NN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맞죠? 시그마 K는 1부터 자 M까지 얘는 KK 플러스 1로 바뀌죠. 얘 정리하면 이거 분분수 맞죠? 분분수 빨리 넘어갑시다. 2로 정리하면 1 집어넣으면 1 빼기 M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만 남습니다. 맞죠? 다 날아가 버리고 됐나요? 얘가 얼마 나왔다? 4분의 7 나왔다. 그러면 요게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7 돼야 되죠. 맞지? 그럼 얘가 8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M은 7이겠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M은 7이야. 이제 문제에서 N값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A, 7, 일곱 번째 항 구하는 거잖아. 1번은 아까 다 구해놨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4가 답입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수열이 나왔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성립하더라. 자, 요거 우리 다르게 뭐라 불러요? SN이라 부르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AK가 나왔어요. AEK든. 이거 일반항 작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SN 가지고 일반항 AN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등비나 등차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구해야 돼요? SN-1이 AN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맞지? 근데 SN이 지금 얼마 나왔어? 3의 n제곱 마이너스 2죠. 여기서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결론적으로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면 없어지고요. 3의 n-1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 빼기 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남죠. 따라서 얘는 뭐야?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EK는 어떻게 돼요? AEK는 AN이 N 대신에 EK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3에 EK-1이고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빼내면 얼마 돼요? 3분의 2 되죠. 곱하기 9의 K제곱입니다. 맞죠? 됐나요? 뭐 요렇게 놔둬도 되고 9 하나 더 빼줘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9의 K-1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차피 초항은 뭐야? 6이니까요. 됐나요?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이거를 뭐하래? 시그마 1부터 5까지 6 곱하기 9의 K-1제곱 계산하라는 거죠. 등비수열 합이니까 9-1분의 초항 6의 9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이거 8, 6,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9의 5제곱인데 문제 지금 3에 전부 다 거듭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3에 얼마야? 10제곱 빼기 1입니까? 맞죠? 근데 왜 없냐? 아 이거 그냥 통근했구나. 4분의 3에 1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이겠죠. 1번. 4번. 모든 항이 0이 아닌 수열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식이 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요거 정리하래요. 일단 앞에 거 이거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분수에 대한 식이 나오면요 그냥 집어넣어서 규칙 찾으세요. 알겠어요? 분분수나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 눈에 안 보이면요 1부터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첫 번째 1 집어넣으면요 첫 번째 항분의 1 빼기 두 번째 항분의 3 이렇게 되나요? 2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 항분의 3 빼기 세 번째 항분의 5 이렇게 되죠. 맞죠? 이미 눈에 보입니다. 날아가는 거. 그래서 바로 갈게요. 그래서 n번째 항 가면 n번째 항분의 2n 마이너스 1 빼기 n 플러스 3번째 항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게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맞나? 어떠한 덩어리의 뒤에 거랑 그 다음 덩어리 앞에 거랑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놈이랑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요. A1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3이 돼버려요. 맞나요? 3이 돼버리고 이 3 넘어갈 수 있죠. 맞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위치 바꿔버리면 AM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조금 빠르게 가나요? 자, 요거 지금 3이에요. 3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 됐고요. 얘들 둘이 위치 바꿨어요. 위치 바꾸면 얘는 AM 플러스 1이 되고 앞에는 마이너스에 2M 플러스 1이 있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3 받아서 내려간 거라서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요거 정리 조금만 더 이쁘게 가자. 자, 2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1로 줘버리면 이거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니까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입니까? 맞죠? 그럼 또 약분도 되죠. 그러니까 또 뭐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AM 플러스 1은 그러니까 N 플러스 3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1이래요.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었어? 다섯 번째 항 물었으니까 N에 4 집어넣으면 되죠.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5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5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식이 또 나왔는데 요런 식이 1200이다. 일단 요거 정리하면 AEK 플러스 AE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EK 마이너스 AEK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나요? 근데 얘는요 3이에요. 공차가 3이랬거든요. 2K번째에서 2K 마이너스 3번째 거 빼봤자 어차피 공차 차이밖에 없을 거고 3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위의 식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2K 플러스 A2K 마이너스 1. 요 놈이 얼마 된다? 400이라는 거죠. 앞에 3부터 쓸 거니까 약분시켜버리면.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다 잡아내면 되죠? 요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시그마 1부터 20까지 AK가 400이란 말입니다. 왜요? 1 집어넣으면 1, 2, 2 집어넣으면 3, 4. 맞죠? 10 집어넣으면 19, 20이니까. 결론적으로 1, 첫 번째 장부터 20번째 장까지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죠. 2분의 총항이 20개였고 초항이 얼마야? A였고 마지막 항 20번째 항은요 A 플러스 19D가 되죠. 맞죠? 57이 된다고. 요게 지금 20번째 항이고 요게 첫 번째 항이죠. 요거 더하면 얼만데요? 400이잖아. 그럼 요거 2로 약분하면 쌤이 바로 식 적어서 할까? 요거 2, 2 약분하면 10이고 10, 10 약분하면 2A 더하기 57 이꼴 얼마다? 40이라는 말이고 2A는 얼마다? 마이너스 17이란 말이고 왜 이래 이거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7. 계산을 하도 많이 틀려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좀 불안하죠. 자 일단 이제 뭐 한다? 일반항 구하면 되죠. 따라서 마지막 최종 쌤 일반항이 뭔데요? 초항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7. 공차가 3이니까 3N 하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7 만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3인가요? 맞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6이니까 빼면 2분의 17 나오게. 요게 일반항이에요. 이제 뭐음으로써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물었죠? 맞지? 그럼 얘 계산하면 2분의 항의 개수는 어차피 10개고요. 11번째 항은 여기 11 집어넣으면 돼요. 맞나? 11번째 항 해보자. 11번째 항은요, 2분의, 자, 11 집은 33이니까 66 빼기 23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42가 43. 2분의 43. 더하기. 마지막 항, 20번째 항이죠? 20번째 항은요, 2분의, 여기 20 집어넣, 20 집어넣으면 60 되니까 통문한 120이죠? 120 빼기 23 해서 2분의 100. 7, 97입니까? 맞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2분의 97. 자, 요거 두 개 더하면요. 2분의 140, 70이네요. 맞지? 그럼 얼마야? 700을 2로 나눴으니까 350 나오나요? 답은 350. 요렇게 되겠죠. 6번. 수열이 나왔고 수열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인 경우로 나눠져 있네요. 근데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같다 했으니까요.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을 쌤이 그냥 A로 놓을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자, 요거 N이 얼마야? 1일 때죠. N에 1 집어넣어야 두 번째 항 나오죠. 근데 N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으면요. 보세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고 얘의 2배죠. 요 앞에 거의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앞에 거 2배에 더하기 3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입니다. 다시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요. 세 번째 항은요. 얘도 어차피 지금 뭐야? 3의 배수가 아니죠. n이. 맞나요? n이 문제에서 나왔는 거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앞에 플러스 주는 거잖아.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 값을 2배에서 3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값 2배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3을 더한 겁니다. 결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똑같이 갑니다. 세 번째 n의 3 집어넣은 세 번째 식.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네 번째 항은요. 3의 배수인 거는 그 전항에서 2를 빼래.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n의 4 집어넣은 다섯 번째 항은요.
자, 얘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가 아니지만 n이 짝수면 앞에는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요값에 2배에서 3을 더하라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에서 3을 더한 값.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이제, 맞지? 그럼 일곱 번째 나오고 그거 두 개 갖다 있으니까 연립하면 끝납니다. 여섯 번째, 얘도 3의 배수 아니지만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값에 2배에다가 3을 더하는 거죠. 여기 나온 값에 2배,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4에서 3을 더한 값.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16a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인데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됐나? n에 6 집어넣으면요, 일곱 번째 항이 되고요. 얘는 n이 6이니까 3의 배수죠. 그냥 이놈에서 뭐 하는 거야? 2 뺀 거죠. 16a 플러스 9. 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자? 일곱 번째 항이 16a 플러스 9랑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랑 같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랑 16a 플러스 9랑 같으니까 20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0분의 12, 그러니까 4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문제에서 초항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4번이 답입니다. 7번, 첫 번째 항이 3 이상의 자연수인 수열이 나왔어. 그리고 얘는 또 홀수 짝수네요. 맞죠? 근데 열 번째 항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귀찮네요. 해봅시다. n이, 자, 일단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을 뭔지 몰라요. 그냥 a로 넣으면 되네요. 3 이상이래요. 일단 확실한 거는. 맞죠? 근데 이 문제가 있네.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놈이 3을 더한다고 짝수가 되는지 홀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짝수라면, 또는 A가 만약에 홀수라면으로 두 군데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N에 1 집어넣으면 조금 감에서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자, 일단은 얘가 지금 뭐 돼요? A2가 됩니까? 맞죠? A2인데요, 내가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 했습니다. A1이라 안 하고 A라 했는 것 뿐이야. 자, A가 짝수면요, 자, 짝수면 그 전 첫 번째 항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는 3을 더하고 홀수인 경우는 1을 빼라 했어요. 이 규칙 계속 안 볼 겁니다. 짝수면 3 더하고 홀수면 1 뺄 거야. 그럼 얘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 거는 확실한데, 얘가 짝수라고 가정했으면 3을 더하라고 했죠. 맞죠? 홀수니까 1을 뺍니다. 다시, 아, 저 뭐 3을 더하고 있는, 미쳤다 이거. 4가 어디서 나왔지? 네, 3으로 봤구나. 미안. 3 이상이다. 맞나요? 짝수면 3을 더했고, 그러니까 이 숫자 보면 돼요, 우리는. 맞지? 이게 홀수니까 1을 뺍니다. 됐나요? 다시, 짝수니까 3을 더하고요, 홀수니까 1을 뺍니다. 짝수니까 또 3을 더하고요. 뭔가 규칙이 있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규칙이 있죠? 근데 뭐 그냥 몇 개 없으니까 다 적읍시다. 얘는 홀수니까 1을 뺐고요, 짝수니까 1을 더했고, 3을 더했고, 홀수... 자, 얘는 뭐야? 홀수니까 1을 뺐고요, 열 번째 항은 짝수니까 3을 더했죠. 맞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얼마다? 12래요. 그러면 A가 1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 나오죠? A가 짝수라는 모순. 맞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A가 짝수로 시작했는데 시커 푸니까 이 값이 얼마다? 12라며. 그럼 A가 1 돼야 되는데 틀렸잖아요. 어차피 두 개 다 해봤어야 되니까. 다시 합시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항은요, 얘는 홀수였어요. 홀수니까 뭐 해야 돼? 1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A 빼기 1. 그러면 세 번째 항은요,
얘가 지금 짝수거든요. 이제 숫자를 볼 때 뭘 봐야 돼? 뒤에 숫자의 반대 걸로 봐야 되죠. 1이면 짝수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짝수니까 다시 얼마를 더해? 3을 더했어요. 그러면 얼마 돼요? 1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더하고요. 보면 눈치껏 지금 자기도 되겠지만 짝수 번째만 보면 되잖아. 원래 열 번째라서요. 규칙이 똑같은 규칙이 반복되니까 분명히 규칙이 있어요. 이것 내가 그냥 안 했지만요. 2일 때 3 나왔죠. 4일 때 5 나왔죠. 6일 때 7 나왔죠. 8일 때 9 나왔죠. 10일 때 11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너가 이 규칙이 확신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간단한 규칙이기 때문에 얘도 돼요. 봐. 2일 때 마이너스 1 나왔고 4일 때 1 나왔고 그럼 5일, 6일 때 뭐 나올까? 이게 지금 홀수죠. 맞지? 홀수면 어떻게 하래? 1 빼라며.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계속 3 빼고 있는 거야. 이 규칙이 빨리빨리 나오면 여덟 번째 항은 얼만데? A가 될 거고 열 번째 항은 A 빼기 3이 돼야 정상이죠. 맞죠? 그럼 A가 얼마 돼야 돼? 어? 근데 잘못했나? 왜 답이 틀려? 4일 때 1, 6일 때 3. 일곱 번째 항이 얼마예요? 아, 답이 A1 더하기 A2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규칙을 이렇게 잡아야 돼. 니들이 이 규칙을 빨리 잡아야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얘는요, 짝수니까 뭐 하다 한다? 3 더하면 되고요. 다시 뭐 한다? 1 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짝수니까 또 3 더하고요. 다시 1 빼면 되죠. 어? 내 숫자 이상하게 했다. 3 더하고 1 뺐고, 3 더하고 1 뺐고, 3, 이거 왜 마이너스 3이고? 7이죠, 이거. 3 뺐고 3 뺐으니까, 쌤, 아까 잘못 적었네. 맞죠? 그래서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죠? 1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 돼야 돼? 5가 돼야 되고, A가 5는 홀수인데, 홀수라는 과정이 성립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가 된다? A가 5라는 거죠. 그러면, A가 5니까, 얘는 4가 됩니까? 맞나? 문제에서 두 개 다 알아 있을까? 9가 되겠죠? 난 이거 왜 마이너스 3 적어놨니? 순간적으로 뭐 이상한지 되는데. 그러니까 규칙이 3을 빠지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3 적어버렸네. 일단 이해했나요? 8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식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자, 증명하는데 기납적 정의니까 뭐예요? 기납법이니까 뭐예요? N1이면 좌변, 우변 같은지 확인하래요. 근데 여기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정리하는 것 정도에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네모권 찾는 게 목적인데. 그 다음에 얘는요, K 집어넣는데 일반항 자체가 왼쪽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곱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다음 번째 항은 어떻게 곱해요? 여기에 4를 더한 놈을 곱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2, 또 4 더한 놈, 4 더한 놈을 곱하고 있으니까 여기 요게 KN이 K일 때 가정한다면 K 플러스일 때도 가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 다음 번째 항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4를 더한 4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넣은 거예요. 맞죠? 위의 식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식에도 우변에도 얘가 늘어나야 되죠. 그럼 이제 기억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K 팩토리얼 분의 2K의 K 팩토리얼. 혹시나 해서 하는데 K 약분하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자, 얘에다가 뭘 더한 거 곱한 거야? 4K 플러스 2를 곱한 겁니다. 자, 이걸 계산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잖아. 맞죠? 요 식에다 원래 요까지가 얘인데 여기에다가 얘를 곱했으니 이 식에도 4K 플러스 2를 곱할 거고 그럼 이거 정리 이쁘게 하면 얘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봅니다. 분모 K는 똑같으니까요. K 팩토리얼 똑같으니까 분모는 신경 안 쓸게요. 분자만 정리하자. 2K의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얘는 2에 2K 플러스 1이 되죠. 맞나요? 2K 팩토리얼 다음에 2K 플러스 1 붙여버리면요. 얘는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앞에 있는 2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는 2를 줘야 되죠.
따라오나요? 자, 그래서 요게 가예요. 가. 가는 일단은 요렇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갑자기요. 자, 이제 고식을 계속 정리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분모가 K팩토리얼이었거든요. 지금 요렇게 돼 있다. K팩토리얼이었는데 얘를 요렇게 바꿨대. 근데 보면 가가 똑같잖아. 맞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원상태인 K팩토리얼이 돼야 되죠. 누구 유도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 쉽죠. 맞죠?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여기는 2의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인데 어차피 얘는 안 건들 거예요. 알겠나요? 곱하기 얼마 해줘야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가 남을까 묻는 거잖아. 그럼 일단 2는 약분해야 되니까 여기 2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거기서 K 플러스 1만 하나 날려버리면 K까지 곱한 거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요게 되죠. 요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정리해보라 이 말이야. 근데 요거 2K 플러스 2가 되니까 2K 플러스 1 다음 숫자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K 플러스 2의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아니지. 요거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맞죠? 요렇게 식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식이 다 성립했다. 그때 요게 가하고 요게 나인데 뭘 집어넣으래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래요. 이게 가 거죠. 맞죠? 그러면 숫자 정리하면 가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얘는 2 곱하기 9 팩토리얼이 되고요. 10 팩토리얼 곱하기 G3은 여기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4죠. 8입니다. 요거 정리하란 말이고, 정리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면 10 되고요. 80을 2로 나누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에요.